안녕하세요, 라뮤꾸입니다. 오늘은 시크하고 도시적인 느낌의 톤다운 누디한 골드 브라운 메이크업을 해보았어요. 쿨한 느낌이 낭낭한 세련된 스타일인데요. 막 뒤돌아보게 되고 뭔가 자꾸 시선을 받게 되는 화려함 속에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메이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도는 광채와 겉으로는 보송해 보이지만 속은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요즘같이 건조하고 추운 날씨엔 속도, 겉도 건조한 피부 때문에 특히나 파우더를 바르면 건조함이 심해지고 각질 부각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루종일 피부 유수분을 꽉 잡아서 겨울에도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는 속촉촉, 겉보송 피부 표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게다가 지속력도 높은 메이크업이랍니다.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매트한 화장 속에서도 하루종일 건조함 없이 유연한 상태로 있게 한다고 특별히 많은 제품이나 많은 단계가 필요 없어요. 따뜻한 물로 세안 후 얼굴에 모공이 열려있을 때 오일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영양과 수분을 동시에 채워주는 오일을 사용해 얼굴 마사지를 해줘요. 오일임에도 번들거리지 않고 가벼운 텍스처로 끈적이지 않아 흡수도 빨라서 좋아요. 마사지가 생활화되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마사지를 해줘서 뭉친 근육도 풀어주고 릴렉스 시켜주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턱라인이 무너지잖아요. 턱라인이 무너지는 요인 중 한 가지가 어깨 뭉침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계속 풀어주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승모근이 뭉치면 뭉친 근육이 자꾸 턱의 근육을 아래로 당기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점점 처지고 그러는데 어깨 뭉침만 매일 잘 풀어줘도 좋아진답니다. 얼굴에 혀를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 정도로 꾹꾹 눌러주세요.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여러 번 쓸어 올리고 두드려서 자극을 줄게요.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얼굴 리프팅이 된다는 사실 모르셨죠? 돈 안 들이고 이런 방법으로 피부 탄력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화장 전 오일 마사지를 해줬을 때는 토너로 닦아서 정돈해줘요. 그 다음 피부에 탄력을 채워주는 크림을 발라줄게요. 바깥 방향으로 손가락을 튕기면서 근육을 끌어올려주고 두드리며 발라주면 피부 탄력에 더욱 도움을 많이 준답니다. 나이 들면 콜라겐 콜라겐 하잖아요. 그래서 족발이나 닭발, 돼지 껍데기에 콜라겐이 많다고 미용식품으로 먹기도 하고요. 악틴이라는 성분은 피부 속에 콜라겐을 채워서 잔주름이나 깊은 주름을 케어해줘서 피부를 탄력있고 건강하게 가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요 크림은 이름처럼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수분이 채워지는 느낌이고 쫀쫀한 피부로 만들어져서 좋아요. 크림은 데이크림, 나이트크림으로 두 종류가 있는데 데이크림은 라이트한 느낌이고 나이트크림은 고영양 크림으로 밤 사이에 피부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는 크림이에요. 마사지 때 사용했던 오일로 다시 한번 발라줄게요. 방금 바른 크림에 안티에이징 효과를 부스트해줘서 같이 사용하면 좋아요. 손가락에 힘을 빼고 마사지하듯 가볍게 발라줄게요. 요 제품은 실리마린 성분이 탄력, 처짐, 모공, 피부결, 톤, 건조함 등 6가지 피부 고민을 해결해서 속부터 은은한 광채를 끌어내준다고 해서 큰 기대를 갖고 제품 보내주신 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부결도 좋아졌고 피부에 은은한 광채가 막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지혜 씨가 유세린 모델이잖아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피부가 정말 좋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유세린의 요 라인 제품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역시 다들 고민하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손바닥에 열을 낸 다음 얼굴을 감싸며 흡수시켜줄게요. 오일을 사용한 후엔 금방 픽스되어 피부 위에 막이 씌워지는 프라이머보다 발림이 좋은 촉촉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얼굴 전체에 가볍게 펴발라 피부결을 정돈해줄게요. 핑크색 컨실러를 사용해 얼굴의 그림자와 꺼진 부분을 밝혀줄게요. 먼저 다크서클을 커버한 후 팔자라인부터 입가 주변인 마리오네트 부분에 발라주면 볼륨감이 생기면서 얼굴형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나이 들면 특히 이 부분에 지방이 빠지면서 얼굴형이 각져 보이는 거 느끼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마리오네트 라인에 잊지 말고 꼭 발라주세요. 홍조는 베이지색으로 커버해줄게요. 이 컨실러는 밀착력이나 지속력이 좀 별로예요. 발림은 촉촉하지만 피부에 착 붙어서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파운데이션을 발라 지금까지 유수분을 차곡차곡 채워넣은 피부를 감싸주는 역할을 해줄게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매트한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건성 피부이고 파우더로 마무리를 해줄 거라 적당히 보송해지는 제품을 발라줬어요. 윤기나는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은 파운데이션에 오일을 소량 섞어서 사용하면 촉촉하게 광채나는 피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입자가 곱고 가볍게 발리는 파우더를 얼굴 전체에 발라줄게요. 브러쉬보다 퍼프를 사용하는 게 더욱 보송한 느낌으로 표현돼요. 이렇게 베이스 작업을 끝내면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벨벳광이 돌면서 매끄럽게 윤기나는 보송한 피부가 만들어져요. 저는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나 루스 파우더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게 발랐을 때 피부 속 수분이 뺏기면서 속도, 겉도 다 건조해지고 당기는 느낌이 싫어서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매트하게 표현됐지만 피부 속에 하나도 당기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즘같이 건조하고 추운 계절에 매트한 피부 표현하고 싶은 분들에게 요 스킨케어와 베이스 방법 추천드립니다. 뷰러로 속눈썹을 꼼꼼히 컬링해주고 아이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쉬머한 광택감과 반짝이는 펄이 너무너무 예쁜 로즈 컬러 섀도우를 베이스 컬러로 깔아줄게요. 눈두덩과 언더까지 전체적으로 펴발라줬어요.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가 컨실러 브러쉬인데 블렌딩이 정말 잘 돼서 블렌딩용으로 사용하기 좋아요. 애쉬한 퍼플 색상의 섀도우를 눈꼬리 쪽에 발라주어 시크함과 그윽함을 더해줄게요. 이어서 언더 속눈썹 라인에도 칠하여 깊이감이 느껴지는 선명한 눈매로 표현해줄게요. 근데 여기서부터 오늘 메이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뒤쪽 꼬리 아래로 속눈썹을 타고 눈물이 계속 흐르고 고이기를 반복해서 자꾸 화장이 지워지는 거예요. 잠을 못 잔 데다가 실내가 히터 때문에 건조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다 3시간 정도를 자버렸어요. 근데 3시간 정도 잔 이후에도 피부가 하나도 당기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딥브라운 컬러의 쉬머 섀도우로 눈꼬리 쪽에 레이어링을 해줄게요. 여기서부터 자다 깬 상태, 그러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눈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섀도우는 일단 포기하고 아이라인부터 그려줬어요. 브라운 젤 라이너로 점막과 속눈썹 사이를 채우고 앞머리와 뒤쪽을 중앙보다 두껍게 그려 눈이 앞뒤로 트여 보이게 해줄게요. 꼬리는 일직선으로 빼는 느낌으로 올려주어 눈매가 귀여우면서 새침해 보이도록 해줬어요. 자연스러운 컬과 숱에 살짝 긴 듯한 속눈썹을 붙여주고 약간 일자 형태로 앞머리 결을 살리며 눈썹부터 그려줄게요. 투명 마스카라를 사용해 눈썹 결을 살려 또렷해 보이게 해주고 컨실러를 사용해 피부와 이목구비를 정돈하여 깔끔해 보이게 해줄게요. 앞볼과 앞턱, 인중, 아랫볼과 이마, 눈밑, 콧등에도 발라줄게요. 피부를 정돈했으니 이제 윤곽을 다듬어줘야겠죠? 쉐이더의 밝은 컬러로 콧망울과 콧볼, 미간 아래 콧대,
코벽을 쓸어서 오똑하고 곧은 콧대로 만든 다음 콧망울 윗면을 끊듯이 터치하여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해줬어요. 이번엔 큰 브러쉬로 턱과 광대를 감싸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점차 들어오는 형태로 쓸어줄게요. 저는 이마가 넓기 때문에 헤어라인 안쪽 이마에도 꼭 터치해줍니다. 작은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 애교살 그림자 라인도 정리해줄게요. 연한 피치 베이지 색상으로 은은하게 생기를 주는 블러셔를 해줄게요. 쉐이더와 연결되도록 광대 옆면부터 볼 안쪽으로 점차 번지듯 색상을 입혀줄게요. 발색이 연한데 색상이 우아하면서 차분하고 생기까지 있는 부드러운 색상이에요. 폭신한 제형의 하이라이터를 부위별로 퍼프와 브러쉬를 다르게 사용해 발라줄게요. 와, 이 하이라이터 진짜 너무 예뻐요. 색상이 좀 탁하고 어두운 것 빼고는 진짜 윤광이 느껴지는 하이라이팅이 돼요. 피부가 쫀쫀하고 매끈해 보이는 오일리한 광택감이라고 해야 하나? 암튼 파우더 하이라이터의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예뻐요. 이제 다시 눈으로 돌아와서 브라운 색상의 붓펜 라이너로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속눈썹풀을 커버해주고 라인도 정리해줄게요. 그 다음 아이보리 골드 색상의 섀도우로 애교살에 볼륨을 넣어줄게요. 앞머리에서 3분의 2 지점까지 칠하고 뒤쪽은 은은하게 그라데이션 해줘야 자연스러워요. 앞머리에도 터치하여 눈매가 선명해 보이도록 해주면 동시에 콧대도 같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앞머리와 연결하여 아래 방향으로 긴 사선 형태의 하이라이팅을 해주면 코가 마법같이 오똑하게 살아나고 코뼈도 좁아 보인답니다. 코뼈가 넓거나 콧대가 낮은 분들이 해주면 높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눈물이 나서 메이크업이 자꾸 지워질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픽싱이 잘 되고 강력한 워터프루프에 크림 섀도우를 발라주는 거예요. 양쪽 눈 모두 언더 꼬리에 찹찹 발라줬어요.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 언더 점막과 뒤쪽 속눈썹 뿌리 라인을 채워주어 깨끗하고 시원해 보이도록 해줄게요. 딥한 퍼플 브라운 색상의 섀도우로 언더라인에 그윽함을 줄게요. 아이라인 꼬리 위쪽에도 발라 눈이 좀 더 길어 보이게 해준과 동시에 깊이감도 더해졌어요. 실버펄이 자글자글한 섀도우를 눈두덩과 애교살 중앙에 발라주어 시원한 분위기를 더해 도시적인 느낌을 추가해줄게요. 마스카라를 사용해 뿌리부터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본래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이 잘 섞이도록 터치해주고 속눈썹 모양도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세심하게 발라줄게요. 언더 속눈썹도 촘촘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발라주고 마스카라가 반쯤 말랐을 때 뷰러로 속눈썹끼리 포개어 집어주면 깔끔하게 하나가 된 속눈썹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군데군데 부족한 속눈썹은 페이크 래쉬로 대신할게요. 밝은 브라운 라이너로 언더 앞머리를 채워서 눈이 더욱 선명하고 섹시한 느낌이 들도록 해줄게요. 탁한 톤다운 핑크 브라운 색상의 촉촉한 립스틱을 입술 전체에 얇게 펴발라줄게요. 입술을 편안하게 해주는 촉촉한 발림에 윤기나는 타입인데 블렌딩 해주면 스미듯 옅게 표현돼서 예뻐요. 립라인은 옅게 번지듯 표현해주면 구체관절 인형 입술같이 표현돼요. 오버립으로 그린 입꼬리는 휴지로 살짝 닦아내면 여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된답니다. 립스틱과 같은 계열의 색상이지만 밝은 명도의 불투명 립글로스를 입술 산과 아랫입술 라인에 발라 볼륨감을 더해줄게요. 유약을 씌운 것 같은 유리알 광택으로 입술이 매력적으로 보인답니다. 짠!
이렇게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결 표현으로 부드러우면서 엣지 있는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화장 전에 오일을 사용하면 화장이 무너지지 않나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잘 무너지지 않아요.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놓으면 오히려 메이크업 지속력이 높아지거든요. 건조한 날씨에 피부 위가 갈라지고 푸석해지지 않고 매트함 속에 광이 지속돼서 피부도 예뻐 보인답니다. 지속력도 높아서 연말 모임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세요. 안녕!